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둘러보았던 파나마 시티 내의 안전하고 깨끗한 지역의 부동산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파나마 시티 안에서는 고층 아파트가 많은데 보통 시큐리티가 있고 로비, 공용시설로는 수영장, 헬스장, 사우나, 살롱 등이 갖추어져 있어요. 이곳은 많은 부분에서 송도 신도시와 매우 흡사한데요. 최근에 생긴 동네고 공항에서 차로 20분이면 도착하고요. 해안도로를 건너면 시내로 진입할 수 있어서 교통도 좋아요. 큰 쇼핑몰과 국제학교, 다국적 기업들이 있어서 이 안에서만 지내도 불편함이 없어요. 우리나라 삼성 파나마 사옥도 이곳에 있어요. 또한 곳곳에 큰 공원들도 조성되어 있어서 쾌적하고요. 코스타 델 에스테에서는 두 군데를 봤었는데요. 둘 다 공용시설이나 컨디션은 나쁘지 않았지만 뷰가 좀 별로였어요. 2018년도에 지어진 이 아파트는 125제곱미터가 33만 5천불에서 37만 5천불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 96제곱미터도 30만불이 넘어요. 30만불 이하는 없는 것 같아요. 렌트비를 보면 1,400불에서 1,800불 정도네요. 보통 평균적으로 코스타 델 에스테 아파트 컨디션과 가격이 이 정도인 것 같아요. 2012년도에 지어진 이 아파트는 106제곱미터가 23에서 6만불, 143제곱미터는 33에서 36만불 정도 하네요. 렌트의 경우는 평수에 따라 1200에서 1600불 정도로 형성되어 있어요. 코스타 델 에스테 옆에는 산타마리아라는 빌리지가 있어요. 처음에 저는 여기 가보고 정말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거든요. 처음부터 하이엔드 거주지로 조성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안에는 골프장, 호텔, 빌라, 아파트 등이 조성되어 있고요. 빌리지 전체가 폐쇄되어 있어서 정문, 후문 입구가 있고 신분 확인 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원래 파나마에서는 차 안에 소지품을 놓고 잠깐 주차만 해놔도 유리창을 깨고 훔쳐가는 범죄가 비일비재해서 절대 차 안에는 뭘 놓고 내리지 않는 게 불문율인데요. 이 안에서는 현지 중개인도 가방을 그냥 놓고 내릴 정도로 안전합니다. 개인적으로 파나마에서 가장 살고 싶은 곳이에요. 이곳은 아파트는 아니고 골프장이 있는 리조트 스타일 빌라인데요. 2017년도 최근에 지어졌고 293제곱미터가 75만불에서 93만불 정도고 454제곱미터는 거의 100만불이네요. 렌트비는 369제곱미터짜리가 2,800불이고 와 3,800불짜리도 있네요. 푼타 퍼시피카와 푼타 파이티아는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코스타 델 에스테에서 다리를 건너자마자 있는 동네고 바닷가 바로 앞에 조성되어 있어서 이곳 아파트에서는 뷰가 굉장히 좋아요. 유대인들이 정착해서 부자 동네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파나마 시티에 마천루를 이루고 있고 퍼시피카 살롯 종합병원과 트럼프 타워가 있는 곳이에요. 한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어서 한국 식품도 구하기 쉽고 파이티아에는 아시안마트와 한국 대사관도 있어서 괜히 안심이 되는 곳입니다. 코스타 델 에스테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이곳이 가장 최근에 조성된 부유한 동네였다는데 그래서인지 아파트들이 좀 오래됐지만 고급집니다. 이곳은 제가 살았던 곳인데요. 건물 시설이나 위치도 매우 좋고 만족도가 높았던 것 같아요. 2014년도에 지어졌고 매매가는 208제곱미터가 50만불 정도, 305제곱미터짜리는 85만불이나 하네요. 140제곱미터는 33만불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렌트비는 평소에 따라 1,900에서 3,800불까지 하고 있네요. 여기는 미국 대사관과 UN을 비롯한 NGO들이 있는 곳이라 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설해마을 같은 곳이에요. 파나마 운하가 가깝고 시티 오브 노을리지 지식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어요. 앞에 두 곳들은 해안가에 있다면 이곳은 산림 쪽에 있어서 자연 친화적인 느낌이에요. 초록초록하죠? 미국 대사관이 있어서 그런지 동네 입구부터 경비 통제가 이루어져서 매우 안전합니다. 이곳은 제가 만약 아이가 있다면 살고 싶은 곳이에요. 여기 엠버시 클럽이라는 곳은 클럽하우스도 있어서 휴양지 리조트 같은 느낌이 있고 큰 부지 안에 각각의 빌라가 단독으로 있어서 찾아다니기는 좀 힘들었어요. 2009년도에 지어져서 연식이 좀 됐고 사이즈가 다양하고요. 544제곱미터짜리는 180만불, 좀 작은 사이즈의 것들도 60만불에서 90만불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렌트비는 148제곱미터짜리가 2200불, 277제곱미터는 4200불이나 하네요. 이곳은 엠버시 클럽 옆에 평수가 좀 작은 아파트인데 여기는 마운틴뷰예요. 이곳도 나쁘지 않지만 그 전에 너무 좋은 곳을 보고 왔더니 눈에 들어오지는 않더라고요. 2014년도에 지어졌고 170제곱미터가 33만불 정도, 212제곱미터는 50만불 정도로 형성되어 있어요. 이 외에 파나마 시티 외곽에 파나마 퍼시피코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은 미군기지였던 부지를 거주지로 조성한 곳이에요. 지금은 한창 개발이 진행 중이고 제가 갔을 땐 국내선 공항과 아파트, 게이티드 커뮤니티 몇 개 정도만 있고 좀 휑한 느낌이었어요. 파나마 시티는 원래도 교통체증이 심한데 시내와 통하는 아메리칸 브릿지가 출퇴근 시간에 엄청 막혀서 외부 활동이 많으신 분들은 살기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곳은 매물은 보진 못하고 그냥 둘러보고 왔는데요. 다른 곳들에 비해서 가격대는 조금 낮은 편이고 작은 사이즈의 아파트들이 많은 게 특징인 것 같아요. 67제곱미터나 89제곱미터는 14에서 16만불 정도에 살 수 있고 20만불 언더인 것도 많고요. 렌트비도 20평대 소형 아파트는 1000불 아래로 형성되어 있어서 파나마 시티 안보다 확실히 저렴하고 신축 건물에서 쾌적하게 지낼 수 있는 메리트는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곳이 마음에 드시나요?